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는 시속 100km 전후에 고속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사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에 집중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총 연장 길이가 2024년 기준으로 5016km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고속도로의 곳곳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하는데요. 휴게소나 졸음쉼터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산이 많은 지형이라 교량, 터널, 절도 사면 등의 시설물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결함도 생기고 사고는 물론 인적 물적 피해 등 시민 재해에 심각한 사회 문제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안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이나 절차도 간단해서 올여름 휴가비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설물들이 해당하는지와 신고 방법 그리고 포상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1968년 경인고속도로를 최초로 1970년에 경북, 71년에 영동, 73년에 호남 남해고속도로 등 대표적인 고속도로들이 거의 모두 1970년대에 건설이 됐어.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건설된 지가 50년 정도가 되었고 주요 시설물도 노후화가 됐고 이제는 관리가 필요하게 된 거지. 그리고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도 그 비중이 연평균 3.5% 증가하고 있고 10년 후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약 50%까지 늘어날 거라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빠르고 편하게만 이용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포함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킴이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중 위험요소 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물들을 알려줄게. 먼저 첫 번째 교량.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낙하 위험이나 이음부의 협착으로 타이어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 되고 두 번째로 터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우려가 있거나 제트팬이나 조명시설이 고장나 사고 위험이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 절도 사면. 말 그대로 집안을 깎아 만든 사면에서 낙석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이 된 곳이고 네 번째로 옹벽, 절토 또는 성토 사면의 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옹벽이 붕괴 위험이 있거나 발생이 된 곳. 이외에 휴게소 내 LPG 충전소와 주유소 등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고 방법은 고속도로 콜센터인 1588-2504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고 궁금한 포상 내용은 재해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자를 심의해 선발된 최우수 1명에게는 100만 원, 우수 1명에 50만 원, 그리고 장려 20명에게는 20만 원씩 포상이 된다고 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오래되고 노후화된 공중이용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관리가 필요한 이유겠지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